윤아! 아니 멋있어요. 가마를 타고 있어. 뭐 양반이라기 겉이 않으시고. 어, 조심조심. 대감님 많이 무겁습니다. 재밌으시죠? 오셨습니다. 네. 니신지요? 우여 걱정 끝에 스타킹에 나오니 무소불위하도다. 무공이란 내 실력을 마음껏 뽐내 필시 호달피할지어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6살 한자 신동 숯불린 빛날찬 임찬이라고 합니다. 아, 김수예요. 아 잠깐 나오자마자 우리 임찬 어른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머리 아프려고 해요. 네. 우리 임찬 군 정말 네. 한자 1200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확인해봐도 돼요? 네.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공개! 공개! 초급! 초급이고요. 초급부터 가는 걸까요? 자 일단은 쉬운 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 날 1. 정답. 이번에 좀 어렵게 생긴 걸로 가볼게요. 어렵게 생긴 거. 요거 어렵다, 요거, 요거 어렵다, 요거, 요거, 요거. 조금씩 조금씩 잡힌다. 예, 제가 지금 설치고 보고 있어요. 물감, 물.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이에요. 예. 정답이에요. 기운, 기. 정답. 정답. 오케이. 요거 어렵다. 어, 모른다. 모른다. 가르칠, 교. 정답. 정답. 이거 어렵다. 노래, 가. 어려운 거 하나 볼게요. 아, 노래, 가. 어려운 거. 예? 어려운 거. 예? 한일. 아, 이게 지금 이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해주세요. 중급 넘어가겠습니다. 중급 갑니다. 자, 일단 초급 통과해요. 자, 공개! 어려워! 어, 웃어! 어, 약간 우리 비웃는 것 같은데? 자, 과연 눈빛이. 눈빛이 살아있어. 자, 이거. 이길성! 오. 이길성! 정답! 정답! 어, 그거 어렵다. 뿌리근! 뿌리근! 정답! 뭐야, 이거? 지경, 개! 개는 정확해요, 지경! 지! 정답! 지! 정답! 오! 예. 이 친구! 야, 이 친구 발음이 정확한데, 그래 보여. 머리 두! 머리도 정답! 정답! 자, 이거! 나도 아는 단어 불렀어. 이름 호! 오. 정답! 오! 과연 저 웃음의 표정? 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 스타킹 식구들 중에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중국은 없을 거예요. 일단 우리 노유민 씨부터. 왜요? 갑자기. 노유민 씨 갑니다. 아, 자, 노유민 씨. 입구가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 네. 둘, 셋. 탈락. 소녀 씨. 쉬운 이름 이거. 어, 쉽다. 너무 쉽다. 어, 이거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사랑해? 우와! 잘 알았어요. 자, 이거 쉽다, 쉽다. 16. 아니, 16이라니요. 아우, 동시. 칼도? 정확히, 어떻게, 칼. 나이프. 나이프도. 나이프, 칼도. 칼도. 나이프도. 나이프도. 정답. 자, 이거. 이건 어렵다. 한자 신동이야. 힌트. 자, 대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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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할 대? 정답. 정답. 맞아요. 자, 지금 토니아 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럼 저희 고급으로 넘어가 보죠. 네. 고개. 아, 이거 몰라요. 자, 이 특시. 네. 일단은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를 겁니다. 이제 갑니다. 자, 뭐가 좋니? 자, 이거. 의, 원, 의. 정답! 아, 자, 이거. 자, 이거 어려워요. 아니야, 아니야, 안 변해. 해, 철. 정답! 오. 야, 이거 헷갈린다. 이을, 개. 정답. 오.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 요거. 익힐, 연. 정답. 오, 야. 어디 있어요? 아, 좀 어려운 걸 해줬으면 좋겠대요. 이거 너무 지금 우리한테 저기 나 죄송한데 좀 어려운 걸 좀 해달라고.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우리 친구 마지막으로 뭐 뭔지는 맞히지 말고 그냥 단어가 뭔지만 얘기하면 돼요. 알았죠? 뭐예요? 응. 뭐예요? 가. 다시 뭐예요? 어. 응. 뭐예요? 응. 응. 뭐예요? 가. 응가래. 응가. 니나 한자 알아요? 아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빠는 다 아니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미나가 멋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찬이는 미나 어때요? 끈을절 세상세 아름다움이 사람인 절세미. 절세미. 우와! 우와, 잘한다. 옆에 있는 나영 이모는 4대상어라면 어떤 게 떠올라요?
스스로자 해칠포 스스로자 버릴기 자포자기 자포자기 딱집네 딱집어 지금 보자기. 자 우리 찬이가 정말 대단한 게 네. 그냥 이렇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사자성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을 다 알고 있대요. 기원까지 어부지리라는 거 많이 아시죠? 네네. 들어봤죠. 권기승 씨 그 네. 어부지리가 왜 생겨났는지 아세요? 예전에 그 어부이신 분들은 사실 그 바닷가를 나가십니다. 네, 좋은 물고기 잡으려면 멀리 나가셔야 되는데 그쵸?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부지리란 말이 그때 아 슬픈 얘기예요? 길을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지리를 들어보세요. 어부지리가 어떻게 생겨난 말이에요? 어부지리의 기원은 황새가 조개를 먹으려고 조개의 입을 벌렸는데 조개가 황새의 부리를 꽉 깨물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부가 황새와 조개 두 개를 다 얻었다는 내용으로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있는 것도 전혀 그거 어부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 아니죠. 저는 분명 패널에 있었는데 아, 예. 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동시. 예.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부지리 따지면 제가 어부지리죠. 우리 모두는 어부지리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원래 그 한자 신동과 그 나름 브레인인 김병세 씨. 네. 오. 김병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예. 자 그리고 최고의 한자 신동 임찬 박수! 임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자 대회를 펼치도록 아, 한 분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춘천의 닭갈비 씨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사자성어를 화이트보드에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나갑니다. 쉬운 걸로 주세요. 오케이. 쉬운 거 주세요. 쉬운 걸로, 아주 쉬운 걸로 해요. 어린이 아주 친구들... 어려운 걸로. 에? 아, 쉬운 걸로 하자. 쉬운 맞아. 걸로 됐어요? 얘기 됐어요? 쉬운 걸로 하자. 알았지? 쉬운 걸로 못해. 인정. 알았지? 쉬운 걸로 인정됐어요? 맞지 못해. 오케이. 나영 씨의 실력을 못 믿겠어요. 반신반의. 반신반의. 어렵다. 반신반의. 별로 어렵기도 않네. 반신반의. 나영 씨. 양념반. 지금 우리 많은 아이돌분들께서 한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집중이 훅 떨어졌어요. 정확한 뜻 뭔가요, 박미선 씨? 정확한 뜻은 예를 들어 봄 씨가 네. 어제 뭐 했어? 아 그냥 집에 가서 책 봤어요. 이게 바로 반신반의죠. 아~ 네. 됐습니까? 정답 오픈! 김명사 탈락! 에이. 그림이에요, 그림. 자, 김나영 씨부터 어? 볼게요. 반자가 어려웠는데 맞았고요. 저 이것도 틀려. 반신반의. 에이. 반신반의. 반신반의. 이게 아니야. 반신반의. 자, 우리 임찬 어린이 한번 볼까요? 반신반의. 와, 이거 어려운데 정확히. 와. 정답입니다. 천재. 어려운 문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몸놀림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려운데요? 표현을 해볼게요. 내 필살기를 받아라. 이야! 정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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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몸놀림이 이렇죠. 정말 빠르다는 얘기지. 와, 우리 신동 써내려가고 있고요. 힌트 하나만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보겠습니다. 자, 정답 오픈합니다. 자, 김명사 씨부터 가볼게요. 이특 씨 정답은요? 자, 이거 뭐야? 전광석환대 이게 아니에요. 전, 이전이 아닙니다. 네. 탈락입니다. 예, 김나영 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화 누구야? 어떤 남자야? 전 남친이에요? 영상편지 광석화 우리 꼬마 신동 전광석화 이렇게 해서 우승 신동 우리 처음이야 우승입니다. 이게 게임이 안 되네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찬이가 얼마 전에 시험도 봤다면서요? 네, 한자느로 검정시험 준사급은 이미 자격증 땄고요. 아이고. 4급? 얼마 전에 4급도
봤는데 아마 붙을 것 같아요. 아니, 아이들이 한자 같은 거, 한자놀이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로보트 같은 거 갖고 노는데 창구는 어떻게 한자를 이렇게 좋아해요? 어려운 한자 쓰는 게 재밌어서요. 재밌어서요. 자, 오늘 네. 우리 창구는 아버님이 또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찬이한테 한자를 좀 많이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요, 저보다 찬이가 한자를 더 많이 알아서 저한테 아빠는 한자 공부 좀 해야 된다고 제가 꾸중을 듣는 편입니다. 땡! 너무 많이 알아서 좀 부담되시겠어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양이 진다 하고 이야기하면 다른 찬이 친구들은 그 뜻을 잘 모르는데 찬이 같은 경우에는 저녁석 태양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석양이란 뜻을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만큼 찬이는 어휘력도 좋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찬이 군이 앞으로의 포부를 사자성어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초지일관으로 한자를 열심히 절차탐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